좀더 더워. 월급 날씨가 봐줘. 많이 덥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제가 예전에 봉어 낚시 할 때 많이 오던 그 강계형 수로입니다. 수로. 강릉에 위치한 그 사천 수로인데, 작년에 제가 여기 조금 이쪽에서 뭐 며칠 낚시하면서 장어는 못 잡았고 가물치만 몇 마리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가물치가 나와도 또 장어가 있는 곳이니까 또 오늘 한번 또 속눈썹 치고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받침들 펴고 낚싯대 펴고 해서 낚시 준비해서 오늘 밤 한번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얘는 가운데 됐다. 아이고, 야, 받침들 펴는 것도 더울 때는 역시 일이네, 일이야. 아이고, 이제 받침들 잡혔으니까 낚싯대 빨리 편성해서 우측, 중앙, 좌측. 우측이 가장 오늘 뭔가 한과 날 것 같습니다. 19대 낚시대 이제 마지막 낚시대 편성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바람도 많이 부네. 자, 이제 낚시대 편성을 다 마무리하고 아직 시간이 이제 좀 일러서 일단은 바늘 몇 개 좀 채비 좀 묶고 또 다른 거 이렇게 좀 준비 좀 해서 저녁 먹고 이 근처 가까운 식당에 가서 오늘은 저녁을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먹고 밤낚시부터 또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미끼는 미꾸라지 작은 거하고 말지렁이. 제가 얼마 전에 며칠 동안 채집한 말지렁이하고 해서 미꾸라지와 말지렁이 오늘 두 가지 미끼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와서 먼저 초저녁하고 한번 입질이 어떻게 될지 말지렁이 먼저 한번 끼워서 한번 투척을 해보겠습니다. 말지렁이 미끼에 큰 뭐 잡어가 안 건들면 계속 지렁이 사용하고 또 잡어가 많이 건든다 싶으면 준비해온 미꾸라지 끼워서 한번 대체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투척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여기가 그 자생 그 미끼 중에 참붕어가 많은 곳인데 참붕어가 많아서 예전에 낚시를 해보면 이 지렁이 미끼를 좀 많이 좀 갉아먹는데 오늘도 한번 뭐 예상을 하고 던지겠지만 일단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지렁이 미끼에 잡어가 성어가 많이 없다 그러면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잡어가 많이 건들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미꾸라지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낚싯대 말지렁이 끼워서 다 투척을 했습니다. 일단은 끼워서 던졌으니까 뭐 어떤 고기가 됐든 입질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희망 사항이지만 또 장어도 좀 기대를 하고요. 또 만약에 장어가 안 나오면 좀 사이즈 작은 고기 말고 메기도 좀 큰 거, 가물치도 큰 거, 뭐 혹시 잉어라도 한번 좀 큰 거 좀 잡아서 손맛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 지금 건드네. 벌써 먹어. 아, 와, 줄만 쳐지고. 보고 잡어 괴롭 건드네. 가물치 한 마리 왔어. 야, 말지렁이 먹었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우와, 가물치 사이즈 크다. 아이고. 뭐야, 또 왔다, 이 자식. 어딜까요, 어딜까요? 뭐야, 이번엔 가물치인가? 뭐야, 와, 가물치가 됐다. 아, 가물치인데 크진 않는데 마름을 감았어. 그러니까 크게 느껴지네. 너는 내가 드롭복을 올려줄게. 기다려. 차차차. 우와. 자, 아, 이거 두 번째 가물치. 와, 정신없습니다. 그 한번 미꾸라지 한번. 아까 우측에서 가물치 한 마리 나오고 지금 현재 좌측에서 한 마리 나왔는데 한 대 한 대씩 한번 미꾸라지를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은 미꾸라지를. 가물치를 잡으니까 또 손맛이 좋으니까 또 가물치 욕심도 좀 나네요. 손맛 보려고. 마름이 있어서 텐션을 많이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살짝만. 미끼 투척하고 그 한 20, 30분 있다가 그 우측에 첫 번째 가물치 나오고 좌측에도 또 가물치 나오고 연타로 이게 가물치가 두 마리 나오니까 그 뒤로는 계속 지렁이를 갉아먹는 건지 뭔지 뭐 붕어 입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툭툭 치는 입질만 좀 간간이 있고 조용합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밤에는 가물치 입질이 조금 덜하니까 뭐 맥이나 뭐 또 혹시 장어 한번 입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밤 되니까 또 낮에는 그렇게 덥다가 밤에는 또 쌀쌀합니다. 모기는 또 왜 이렇게 많냐. 아, 시원하니까 이제 살겠다 이제. 장어만 한 마리 나오면 오늘 낚시는 뭐 완벽할 것 같은데. 지렁이로 다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일단은 미끼를 교체를 해야겠네. 와, 저것도 지금 저러네. 뭐가 계속 갉아먹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어? 있다. 이거 뭐지?
뭔데? 살짝 살짝 땡겨갖고 때 뭐야? 뭐야? 뭔데 이렇게 살짝 살짝 땡겨? 우와. 자라 새끼가 나왔어. 자라 새끼가. 와. 야, 이놈이 이렇게 입질을 했단 말이야? 자라가 나왔어, 자라. 자라도 작은 자라. 와. 대단하다, 대단해. 까딱까딱 하길래 한번 챔질 했더니까. 아, 이놈이 물었네. 물고 때만 일단 먼저 미꾸라지로 바꿔서 한번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야. 마름이 많아가지고 던져서 제비가 안착이 되면 텐션을 많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텐션 많이 주면 마름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꾸라지 감겨가지고 살짝만 살짝만 텐션을 줄게요. 아이고. 많이 깊어지면서 입질이 아예 까딱까딱하고 있습니다. 원래 강계의 수로권은 원래 밤낚시가 잘 안 되는 게 사실 통상적으로 밤낚시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입질이 없는지 참 이상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1시쯤 다 돼 가는데 더 이상 뭐 지켜보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좀 피곤해서 차에 들어가 좀 쉬겠습니다. 날씨도 지금 밤 되니까 많이 춥고 입질이 아예 없으니까 아침에 또 어떻게 혹시라도 자동빵 되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좀 차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새벽에 일찍 좀 나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 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조금 넘었네요.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아침이 되게 쌀쌀하네요. 춥다 추워 날씨가. 간만에 뭐야 크게 뭐 줄 쳐진 것도 없네요. 보니까 라인 쳐진 것도 없고 날씨가 추워서 그랬나. 그대로 있네, 그대로. 아, 지렁이가 있긴 있는데, 뭐, 따먹질 않았는데. 이끼를 한번 아침에 교체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해서 오전 낚시 조금만 더 진행을 하고 절수를 해야 되겠네.